육군사관학교. 자, 이 육사 앞에서 역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수배는 절대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에 어떻게 공산주의 활동했던 놈 용산에 들어가. 퇴사하라. 이곳은 육군사관학교 앞입니다. 육사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홍범도 장군 서거 80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국방부가 흉상 이전의 근거로 내세운 건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었습니다. 정말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을까요? 1868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장군. 산포수 시절부터 총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1895년 이후 일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27살 때부터 의병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셨거든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머슴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또 절의 행자성으로 굉장히 어렵게 크셔서 우리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의병이나 독립군을 일으켜서 우리 위기에 빠진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항일투쟁에 나선 분이거든요. 1920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지휘했는데요. 골짜기 매복작전을 통해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역사상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죽었습니다, 일본. 아, 그때 막 그 수레로 일본군 시체 네. 나르고 그랬죠. 그래. 몇 수레나 돼요, 뭐? 한 작업까지 갔다 오고. 그래. 아. 그래, 말은 일본까지 갔다 와. 끝났고 후에는 그 신체가 기땅 맺혔습니다. 그때까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전과인 청산리 대첩에도 제1연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전투가 없는 기간엔 군 자금 마련을 위해 광산에서 일했다는 홍범도 장군. 1922년 소련에 입국하며 낸 서류에 직업은 의병 28년,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습니다. 28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직업적으로 더군다나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항일 무장 투쟁에만 종사했다는 게 28년이에요. 스스로 투쟁의 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 투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거의 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로 특별한 존재, 정말 그런 중요한 지위를 지휘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의 무장투쟁을 두려워한 일제는 장군의 아내를 붙잡아 남편을 전향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부하고 버티다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아들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16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장군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홍범도 장군은 아내와 큰아들을 잃고 일본군에 쫓겨 고국당에서 멀어졌고 1937년 소련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병원 경비와 극장 수위로 근근히 살다 조국 독립 2년을 앞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전 그가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뒤에야 그쳐야 한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광복군 초대사령관 지청천,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장군입니다. 학교 교장인 화랑대 충무관 앞에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흉상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될 간부를,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공산주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 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주의자로서 행세하신 분에 대해서 생도들이 격려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1927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육사 출신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박경석 장군. 그의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철저한 보수예요. 뭐 김정은이 만난다, 김정일이 만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내 공산당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때의 공산당하고 지금 공산당하고 그 연결시켜서 나쁘다. 이건 아주 무식한 소치야. 예비역 육군 준장인 박경석 장군은 독립군 항쟁사를 연구해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면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 지원을 받았다, 소련에 뭐 공산당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바로 아군이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토벌 내 도움을 준 우방국이었죠. 어제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순환 과정에서 흔해요. 그 당시 소련과 지금의 북한이 다르다. 그럼 다르지. 국방부가 5년 전 SNS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자, 오늘 벌써 홍범도 장군을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일부 분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오해지.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거야. 우리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런 눈물 나는 걸 잘 몰랐던 건데. 네. 이 영상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만든 건데요. 최근 갑자기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준 박정희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력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 이미 공산당이 가입한 것은 상을 1962년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할 때부터 이미 그거는 다 기록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 문제를 삼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존재할지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홍범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943년도 돌아가셨는데.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문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단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국방부 직속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발간한 책입니다. 빨치산은 의용군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 게릴라를 의미했던 빨치산과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원뜻이는 의병으로 번역하거나 독립군을 번역을 해야지. 빨치산을 번역하면 안 되지. 그건 러시아 말이니까. 이분에 대한 그분의 삶이나 활동 자체를 거기에다가 덧칠을 가해가지고 모독을 주고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엔 먹칠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좀 파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본 거죠. 또 하나의 쟁점은 이른바 자유시 참변. 러시아 지역의 자유시에서 1921년 공산 세력이 치안 유지 등의 명목으로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거부하는 독립군 일부를 무력 진압하면서 희생이 컸던 사건입니다. 국방부는 장군이 참변 가해자로 가담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계에서도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나 그 부하들이 독립군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 몰살 가담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총을 받은 것도 자유사변에 가담해서 또 자유사변에 공을 세워 받은 것은 아니다. 1921년 10월달 코민테르는 본부에 제출한 자유시 참변에 대한 보고서 역시 자유시 사변 책임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그리고 최진동 등의 우리 한인 부대가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정이나 이념으로 무리하게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공산주의 문제는 하지 말고 항의를 했으니까 바로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그 광고 보죠. 어떤 보험 광고하는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들어라 보험 들어라. 한 번 똑같아요. 나를 지키는 육사 교관들한테 대한민국 건국 중심인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공산혁명 활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단구단구 건국훈장을 주면은 건국 중심이 유일한 사람을 건국훈장 준다는 것은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 개척하려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흉상 이전에 대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독립영웅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관참시하듯이 다 합의해서 세운 흉상을 갖다가 철거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국방부의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뒤 카자흐스탄 지역의 한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범도 장군. 지금까지도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때에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기쁨과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고려인들에게 흉상 이전 소식은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분노한 분들도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려면 차라리 돌려보내라 유해를. 이분은 정말 끝까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국방부는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더 적절하다며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전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수상 자료는 그냥 수장고에 잘 보관돼 있을 뿐입니다.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독립기념관에? 수장고에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의 수장고는 어떤 곳일까? 건물 구석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다른 일반 관람객들은 흉상을 보지 못하네요. 네. 여기 들어가려면 적혀있는 것처럼 관계자회는 출입금지이기 때문에 여기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립군의 격에 맞는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할 후보지로 이곳 독립기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운동의 공적을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흉상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침이 독립군이 대한민국군의 뿌리라는 역사관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지 5년,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사 내부 문건을 입수해 그 전말을 추적해봤습니다. 육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5년 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할 때 관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3명 가자, 뭐 4명 가자 이렇게 했고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사학과에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해갖고 5명을 추천했고. 5명을 추천한 곳이 어딘가요? 육사 군사사학과에서 요 5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 당시 육사에 직접 자문을 했던 외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적합한지, 후보들이 많으시니까요. 거기에 흉상을 설치할 만한 유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적인 분이 누구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자문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은 문제가 안 됐나요? 전혀 문제는 꽤 없죠.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이야기죠. 예. 육산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국감 지적 후 한 달여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를 방문해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총장 방문 후속 조치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기념물 재배치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배치 대상은 홍범도 장군 흉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과 흉상 6개였습니다. 올해 5월 위원회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독립운동가 흉상 6개를 육사 내 공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7월 4일까지만 해도 육사 내 실내에 흉상을 놓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육사 교장을 비롯한 육사 관계자 2명이 신원식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신원식 의원실 방문을 하고 나서 10여일 뒤 육사 회의에서 처음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전 장소가 육사 안에서 밖으로 바뀐 겁니다. 신원식 장관 만나기 전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만났다는 것이 당연히 외압이라든가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의원 신분으로 국방부, 육군, 육사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흉상 이전은 전임 장관 시절 육사 자체 판단으로 결정됐다고 답했습니다. 8월 초부터 흉상 이전을 위한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8월 23일 육사는 흉상 이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요청했고 다음 날 바로 독립기념관에 흉상 위탁 관리 요청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공문을 보낸 바로 그날 육사는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와 수의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흉상 관련 쪽 일을 문의가 왔었죠.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계약을 한 거죠. 정확히 어떤 공사건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흉상 그거 이전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긴급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다섯 개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는 계약서입니다. 8월 24일에 일을 시작해 9월 7일까지 이전 공사를 마치는 일정. 그런데 흉상 이전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8월 28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어떤 방안이 결정됐거나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육사가 건설업체와 흉상 이전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저기 뭐야 안 한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한 건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쪽에서도 뭐 취소해달라고 말이야 뭐. 육사 출신의 김병주 의원. 강한 지시가 없으면은 통상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23, 24일 이틀 동안 뭐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막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공문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흉상 철거에 대한 육군 총장의 방침이나 또는 더 윗선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이러한 절차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사 충무관에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7명의 독립전쟁 영웅의 이름을 붙인 공간도 있는데요. 안중근 장군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철거 중입니다. 사관생도 종합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세워졌던 5명의 흉상. 국군과 육사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 신흥무관학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최고 수뇌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군사관의 정체성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체성이 육사의 정체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46년도 조선기입니다. 사관학교로 만들어지고 국방부 만들어져서 우리가 국군이 정부 수립 앞에 국가 건국 앞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선양을 했어요.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요?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요?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을 따른다면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광복군을 계승해야 합니다. 보수 원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 광복군 창설 당시 선언문을 들려주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세우는 시작하는 이 광복군은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오.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면서 의병이 일어났소. 그 의병이 독립군이 되고 그 독립군이 오늘의 광복군이 되는 것이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역사를 왜 잊지를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가 46년 조선경비대가 우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조선경비대라는 게 뭐예요? 미국 군정청에서 옛날에 군대 했던 사람들 일본군, 만주군, 무슨 광복군,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합해서 만든 엉성하게 만든 이것을 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홍범도 장군 흉상과 함께 흉상 이전이 예정된 지청천 장군의 손자. 5년 전 육사가 줬던 명예 졸업증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명예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관생도들한테 독립전쟁하신 분들이 귀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윤기섭 선생의 손자와 함께 선조들의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육군사관학교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육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상황. 졸업증서를 정문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논란은 홍범도 함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무기가 될 홍범도 함을 진수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진수한 1800톤급의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 홍범도 함의 이름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예비역 대장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자기 근한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압력밖에 될 수가 없죠. 해군 총장이 근한이고 해군에서 검토해서 다 해야 되는 건데 홍범도 한 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역사적 평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한 명이 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죠? 박근혜 정부 시절 홍범도 함 한명 제정 당시 위원회 검증을 거쳤지만 논란은 없었습니다. 후보 중 1순위로 뽑혔고 이번에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군본부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역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함 한명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총장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를 했죠. 많은 분들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 그게 지금까지 없었기도 하지만은 그게 미칠 파장이라는 건 그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조원들의 사기와 해군의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알고 계시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 2년 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기념해 현충원로 중에서 약 2km 구간을 명예도로로 제정했는데요. 이 도로 이름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거기 현충원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한 목숨 바쳐버린 우리의 장군들과 우리의 사병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홍범도가 북한 사람이죠? 네. 북한 아닙니까? 네. 번호까지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다.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 5년 전에 숨진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짓 주장입니다. 명예도로명 폐지 권한을 가진 유성구청장. 명예도로명 제정 절차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그 시민 소리가 여기도 들렸나요? 그럼요. 제 방이 여기니까 바로 창 약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아주 크게 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홍범도 장군호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확한 거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잘못된 이런 왜곡된 정보나 이런 역사 인식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확산이 더 되고 특히나 이제 후세들한테 왜곡된 독립운동사 역사 인식 이런 게 전달이 될까 봐 이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